우리 아이들의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까? 학부모 기자인 저를 비롯해 많은 학부모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장이 공개되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초등 수업 나눔 축제, 저와 함께 가보시죠. 미래교육 학습자 주도성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 2022 초등 수업 나눔 축제. 올해도 역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함께하는 블렌디드 방식으로 축제가 운영되었는데요. 디지털 기반 수업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 맞춰 축제마저도 디지털해지고 있죠.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축하 무대도 빠질 수 없죠. 축제에도 역시 많은 분들이 정말 다양한 수업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축제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이번 축제 기간에는 수업 나눔을 위해서 전국의 우수한 수업 사례 6개 교실과 경상북도의 우수한 수업 사례 6개 교실, 이래 12개 교실에서 우수한 수업 사례를 나눔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2021년부터 경북형 성장지원 맞춤형 교육과정인 학생생성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배움의 주체인 학생들이 주도적 학습을 실행하는 학생생성 교육과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학생생성 교육과정이란 무엇인가요? 학생생성교육과정이란 학습자가 주도가 되어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하고 공유하고 성찰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학생생성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학생들은 어떤 반응이 있고 또 학부모들은 어떤 반응이 있나요? 학생생성교육과정은 학습자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몰입하여 탐구하는 그 교육과정의 전반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본인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배움을 얻게 됩니다. 이제는 축제마저도 가상공간을 접목한 블렌디드로 열리는 추세, 가상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 어른들에겐 아직은 낯설지만 아이들에겐 이제 익숙한 분야인데요. 현실 공간을 그대로 가상으로 옮긴 메타버스에 대한 수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메타버스 기법을 활용한 수업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가요? 네,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교육으로 전환되고 학생들 간의 소통 및 협업 방식이 변화하면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기존 수업 방식과 비교해서 아이들의 반응이나 따라오는 속도가 좀 어떤가요? 메타버스를 통해 아이들의 경험이 확장되고 자신이 상상한 것을 가상 공간에 마음껏 표현하고 경험할 수 있어 수업에 대한 흥미와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메타버스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다면 지금 이곳은 선생님들이 메타버스 기법을 적용한 수업 나눔 교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았을 정국의 선생님. 하지만 현장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지금 수업하고 있는 모습이 모두 녹화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업로드된 영상을 통해 선생님의 다양한 수업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부도 중요하고 성적도 중요하지만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인성이겠죠. 아이들이 인성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건 바로 정서인데요. 정서적 교육을 위해서는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인성교육에서 그림책 수업의 효과가 무엇일까요? 인성교육의 핵심은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림책 수업에서는 다양한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 등장인물의 이제 마음, 그 다음 등장인물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갖고, 근데 그래서 독자들은 그림책을 읽는 아이들은 이제 그 등장인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헤아리는지,
그것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림책의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왜 중요할까요? 인성교육은 더불어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성교육 특히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대화도 하고 사회적이고 그다음에 협동하기 위해서는 그 바탕에는 공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을 키우면 더불어 삶을 잘 가꾸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성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러볼 것도 많고 배워갈 것도 많은 수업 나눔 축제. 행사장 한켠에는 이렇게 수업 나눔 둘레길도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곳에는 경북 지역 선생님들의 다양한 수업 사례와 주제가 있는 수업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수업이 있는지 저와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수학 탐험대인데요. 수학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 아파하는 부모님도 또 아이들도 많죠. 한 뼘씩 성장하는 아이들의 수학 실력, 수학 탐험대로 직접 느껴볼 수 있습니다. 가정보육에서 유치원, 초등학교로 이어지는 아이들의 교육,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유치원의 역할이 큰데요. 초등학생이 되어 교육과정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유초, 이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부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유초, 이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유초, 이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학습자인 유아입니다. 유아의 입장에서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점이 부족하고 또 교육자로서 어떤 점을 개선해 줘야 할지가 보이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많은 관심을 주고 바라봐줘야 하는 우리 아이들. 유치원 선생님들은 보육과 교육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가장 큰 문제 두 가지 뭐라고 해요?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 좀 가능하실까요? 네, 책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선생님이 어떤 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는 여기에 역사탐정 만두와 함께하는 이야기 한국사를 출간 예정이고요. 이 책은 지금 초등 한국사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그리고 학부모님과 지금 학생들을 위해서 워크북도 책에 함께 넣어두었습니다. 매일 바쁜 학교 일정에도 글쓰기를 통해 수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선생님들. 선생님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 아이들은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교사이자 작가가 된 선생님들 정말 멋있죠? 수업 나눔 축제를 통해 경북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예, 원래 이 나눔은 배가 되거든요. 경북에는 수업 잘하는 선생님들이 참 많아요. 각자 잘하고 있는 분야를 나누면 선생님들마다 역량이 쑥쑥 올라가서 전부 이 선생님들 모두가 여러 분야에서 다 우수한 그런 역량을 갖추게 될 거고 학교 교실에는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수업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북에 수업하는 선생님들의 실력은 최고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수업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었던 초등 수업 나눔 축제.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그동안 학부모로서 궁금했던 점들이 모두 풀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여러분도 저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북교육청 학부모 기자 강은하였습니다.